오늘은 10가지 덱 빌딩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덱 컨셉을 원하는지 정하라. 우선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이기고 싶은지 알아야 합니다. 그린 카드로 크립들에게 버프를 걸어서 이기는 게 좋은지, 레드 카드로 영웅들에게 버프를 걸어서 이기는 게 좋은지, 블루 카드로 강력한 마법을 써서 이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블랙 카드로 빠르게 적 영웅을 암살하고 골드를 획득해서 이기는 게 좋은지 정해야 합니다. 특정 카드를 유독 좋아한다면 그 카드를 중심으로 덱을 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우거 시체 던지기 카드를 봅시다. 이 오우거 카드는 동료 밀리 크립이 죽을 때마다 그 시체를 적 타워에 집어던져 2 데미지를 줍니다. 그렇다면 밀리 크립을 자기 레인에 계속 생성해주는 칸나나 프리렉스 같은 카드를 써서 먼저 크립의 숫자를 불린 다음 아군에게 데미지를 주는 다이아볼릭 리블레이션 카드를 써서 우리 크립을 희생시키고 적 타워를 공략하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예로 바운티 헌터가 있습니다. 바운티 헌터의 시그니처 카드는 트랙인데요. 트랙은 바운티 헌터에게 적을 죽이면 플러스 10 골드를 얻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골드의 양을 2배로 불려주는 페이데이 카드를 넣으면 많은 양의 골드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으면 전황을 한 번에 바꿔놓을 수 있는 비싼 아이템을 살 수 있습니다. 신격화 검이나 혼 오브 더 알파 같은 아이템 카드가 그 예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하지만 그만큼 상점에서 사는데 25골드나 필요합니다. 2. 승리 조건을 이해하라. 윈 컨디션, 즉 승리 조건은 카드게임 용어인데요. 보통 특정 카드나 덱으로 승리를 이끌기 위한 맞춤 전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디사이플 오브 네버모어 같이 우리 편 갑옷을 깎는 대신 공격력은 높여주는 카드를 운영한다고 칩시다. 이 경우 빠르게 적 타워에 데미지를 가하는 방식의 플레이가 승리에 필요한 전술일 겁니다. 타임 오브 트라이엄프 카드를 운영해도 승리 전술은 간단합니다. 해당 레인에 영웅과 CG 데미지를 잔뜩 누적시켜 타워를 공략하면 되는 거죠. 승리 조건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축 중에 저주 카드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위축 중 카드는 적 영웅들의 공격력을 깎습니다. 위축 중을 쓴 후 인첸트리스 카드를 써서 아군에게 재생 능력을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적 영웅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데미지보다 우리의 재생 능력이 높아야 우리가 승리할 조건이 만족되는 셈입니다. 위축증 카드에 에미서리 오브 더 쿠어럼 카드를 결합해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의 공격력은 낮추고 우리의 공격력은 높이게 됩니다. 아까와는 다른 전술로 승리 조건을 창출하는 겁니다. 3. 색깔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라. 아티팩트에서 서로 다른 카드 색깔은 서로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덱에는 5명의 영웅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덱에 3가지 색깔의 영웅을 섞는 건 보통 추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 영웅 2장, 블랙 영웅 2장, 레드 영웅 1장 이렇게 넣는 거 말이죠. 이 경우 레드 영웅이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레드 카드의 활용이 제한됩니다. 아티팩트에서는 반드시 레인의 영웅이 배치된 후에야 그 영웅과 같은 색깔의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추천되는 건 두 색깔만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레드 영웅 3과 블루 영웅 2를 넣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린 영웅 4과 블랙 영웅 하나만 넣는 식의 덱 구성도 가능합니다. 덱에 영웅을 넣었으면 그 영웅에 속하는 색깔의 카드 8장을 넣는 게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레드 영웅 3과 블루 영웅 2로 구성된 덱을 짰다고 칩시다. 그러면 레드 카드 24장과 블루 카드 16장을 덱에 넣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카드가 가급적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웅에 어울리는 8장의 카드를 덱에 넣을 때 일관된 전술과 컨셉에 따라 카드를 선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 카드인 바운티 헌터를 운영한다고 칩시다. 여기에 3장의 트랙 카드와 3장의 아이언 포그 골드 마인과 2장의 페이데이 카드를 덱에 넣으면 골드를 빠르게 모으기에 최상의 구성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그린 카드인 드로우 레인저 영웅을 쓴다고 칩시다. 이때 3장의 거스트와 3장의 미스트 오브 아베르누스와 2장의 에미서리 오브 더 쿠어럼을 넣으면 강력한 버프 덱이 될 겁니다. 4. 올바른 영웅을 선택하라. 영웅 선택이 중요하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웅 X는 현재 최고의 영웅으로 평가받습니다. 워낙 스탯이 빵빵해서입니다. 라이언이나 크리스탈 메이드는 현재 약한 영웅으로 평가받습니다. 워낙 체력이 낮아서입니다. 드로우 레인저는 스탯은 떨어지지만 갖고 있는 버프 능력 때문에 좋은 영웅으로 평가받습니다. 게다가 드로우 레인저의 시그니처 카드인 거스트는 적 영웅을 침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침묵에 빠지면 카드를 못 내기 때문에 강력한 전술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푸그나, 어스, 쉐이커, 다크시어 같이 특정 상황, 특정 메타에서만 강력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풀이 늘어나면서 재평가받고 재발굴되는 영웅이 많을 것입니다. 또 영웅을 고를 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영웅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레렉스 0을 쓴다고 칩시다. 프레렉스는 체력이 낮아서 생존이 까다로울 겁니다. 이 영웅의 팬텀 어쌔신 영웅을 짝지어주면 잘 어울릴지 모릅니다. 팬텀 어쌔신은 위협이 되는 적 영웅을 즉각 제거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팀버소우와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팀버소우의 시그니처 카드인 힐링 데스는 적의 공격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덱의 컨셉을 먼저 구상하고 영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화를 빵빵하게 운영하는 그린 덱을 운영하고 싶다고 칩시다. 이때 활용할 그린 카드는 셀레미네의 페이버나 스타스 얼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리언트 프로텍터가 영웅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오, 만화 커브에 유의하라. 덱마다 얼마나 많은 만화가 들지가 다 다르겠죠? 이렇게 카드를 내는데 필요한 만화 소모량을 만화 커브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빠르게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지배하는 어그로 덱은 보통 만화 소모량이 적은 카드들로 구성됩니다. 어그로 덱은 특히 초반에 유리합니다. 미드 레인지 덱은 상대방의 초반 러시에 어떻게든 살아남은 후 게임 중반에 강해지는 걸 노리는 덱입니다. 보통 5에서 7 정도의 만화 소모량을 지닌 카드로 구성됩니다. 컨트롤 덱은 가장 많은 만화를 소모하는 덱입니다. 단, 초반 상대방 어그로 덱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 만화 소모량이 적은 가성비 좋은 카드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컨트롤 덱은 게임 후반부를 노리는 덱입니다. 후반부에 만화를 많이 소모하는 강력한 카드로 전장을 지배하는 거죠. 6. 덱의 카드를 일관덱에 넣어야 한다. 구상하고 있는 전략의 키포인트가 되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는 보통 꼭 3장을 덱에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닝 플랜이라는 카드를 전략의 핵심으로 삼으려고 구상했다고 칩시다. 커닝 플랜을 덱에 한 장만 넣는다면 이 카드를 1라운드에 뽑을 확률은 12.5%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6라운드까지 가도 이 카드를 뽑을 확률은 여전히 37.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커닝 플랜을 덱에 3장 넣었다면 1라운드에 뽑을 확률은 33.75%가 되고 6라운드에는 무려 76.72%의 확률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오브 셀레미네를 쓰려고 한다고 칩시다. 이 카드는 만화를 9나 소모하기 때문에 초반에 뽑아봐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카드는 2장이나 1장만 덱에 넣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후반부에 쓰면 좋은 에미서리 오브 더 쿠어럼이나 타임 오브 트라이엄프 같은 카드는 2장만 넣는 게 좋을 겁니다. 또 특정 상황에서만 강력해지는 카드들은 한 장만 넣어 운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7. 굿스터프 카드를 넣어라. 굿스터프는 안 쓰기에는 너무 좋은 카드를 말하는 카드게임판 용어라고 합니다. 널리 인정된 강력한 카드인 것이죠. 아직 아티팩트는 카드풀이 좁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굿스터프인지는 비교적 분명하다고 합니다. 스톤홀 엘리트를 봅시다. 이 카드는 현재 아티팩트에서 가장 좋은 크립 카드입니다. 공격력이 산화되기 때문에 일반 크립을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카드도 구스터프 카드입니다. 램피징 헬베어, 세비지 울프, 세티어 매지션, 레드 미스트, 필리저 같은 카드가 그 예입니다. 이 카드들은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를 주는 카드들입니다. 암살자의 제작 카드도 구스터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얼핏 공격력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공격 방향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공격받지 않는 포지션에서 적에게 데미지를 누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드를 내는데 필요한 만화도 무척 낮습니다. 8. 테크 카드를 고려하라. 테크 카드는 보통 특정 메타에 대응하기 위한 카운터 카드나 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카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셀레미네의 페이버, 미스트 오브 아베르너스, 아그아님스 생텀, 컴플레그레이션 같은 강화 카드로 잔뜩 구성된 덱을 들고 왔다고 칩시다. 하지만 나한테 레이지 카드가 있으면 상대방의 계획은 크게 어그러집니다. 레이지는 강화 카드를 싹 쓸어버리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인티미데이션도 테크 카드의 한 예입니다. 인티미데이션은 특정 유닛을 다른 레인으로 옮겨줍니다. 이 카드는 우리 편 영웅 앞을 가로막는 적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는 타워 공략에 집중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기한 레인에서 영웅을 탈출시키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낫게 만드는 것도 테크 카드로 갑니다. 리모트 디토네이션을 봅시다. 이 카드는 앞에 마주하는 카드가 없는 적 모두에게 5 데미지를 줍니다. 상대방이 진영을 넓게 포진하고 있다면 날벼락을 맞는 셈입니다. 레이븐 후크도 테크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레이븐 후크는 자기 앞에 있는 영웅이 장비한 아이템을 제거해버리고는 그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골드를 얻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유용한 카드이지만 적의 아이템을 제거하는 일이 꽤나 어렵기 때문에 기대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9. 다목적 카드를 고려하라. 다목적 카드는 말 그대로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더블 에디지를 봅시다. 빨간 영웅의 공격력을 8 높여주는 대신 갑옷을 8이나 깎습니다. 이건 우리 편 영웅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적 영웅의 갑옷을 순간적으로 깎아서 우리 편 일반 크립이 그 영웅을 쉽게 죽이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때론 쓸데없는 레인에 가있는 우리 영웅에게 써서 일부러 빨리 죽게 만드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스틸스 스트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드는 한 유닛의 공격력은 4를 깎고 다른 한 유닛의 공격력은 4 높여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적 유닛을 깎고 아군 유닛에게 버프를 걸어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아군의 공격력을 깎아서 적 영웅을 죽이지 않는 전술도 가능합니다. 적의 타워를 이미 부서뜨린 상황에서 그 레인에 서 있는 적 영웅을 죽이면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꿀이 됩니다. 죽은 영웅은 한 라운드 쉬고 다른 레인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 목표를 바꿔줄 수 있는 컴펠 카드도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일부러 죽을 때도 말이죠. 슬레이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슬레이는 크립 하나를 즉시 제거합니다. 슬레이는 초반에 빠르게 크립을 제거하고 골드를 모으는 데도 쓸 수 있고 게임 중반까지 참았다가 리벨 디코이, 레드 미스트 필리저, 세터 매지션 같은 까다로운 크립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후반까지 참았다가 썬더 하이드 팩이나 에미서리 오브 더 쿠어룸 같은 초강력 크립을 단 마나 3으로 단숨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10. 아이템 카드를 넣어라. 아티팩트에서는 좋은 덱을 짜려면 아이템도 넣어야 합니다. 보통 최소 9장의 아이템 카드는 필요합니다. 스톤홀 클록 2장이나 3장을 넣는 건 좋은 선택입니다. 영웅의 체력을 높여주는데요. 영웅의 생존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가격도 5골드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아티팩트에서 아주 중요한 건 이동성입니다. 페이지 부츠나 블링크 대거 아이템 카드는 그 점에서 좋습니다. 영웅을 다른 레인으로 보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니까요. 타운 포탈 스크롤도 극히 유용합니다. 영웅을 즉시 우물로 귀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덱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 상대방 강화 카드를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디매직킹 마울 아이템이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템을 장착한 영웅은 적의 강화 카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디매직킹 마울은 앞에 적이 없어야만 발동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동력을 부여해주는 아이템과 함께 쓰면 궁합이 좋을 겁니다. 아니면 윈터 와이번 같은 영웅을 써도 됩니다. 윈터 와이번에게는 앞에 적이 없는 빈 공간으로 옮겨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티팩트 가이드의 모험러였습니다.